안녕하세요.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로아저입니다. 끝났습니다.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땀이 별로 안 났습니다. 이제 눈만 충혈됐죠. 거꾸로 뒤집고 다니면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박스 스텝업, 벤치 스텝업은 무게가 좀 있어서, 근데 어렵진 않은데 개수가 좀 있어서 좀 힘들었고요. 저도 처음에 팔굽혀펴기부터 연습했거든요. 그래서 누구나 한번 걷기까지 온 거니까 조금씩 연습해 보시다 보면 조금씩 운동하다 보시면 하고 싶은 거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세요. 그죠?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90살까지 산다고 치시면 앞으로 45년 남았는데 그죠? Dream as if you live forever. 평생 살 것처럼 꿈꾸면 못 배울 게 없습니다. 그죠? 자, 화이팅 하세요. 자, 스트레칭과 웜업입니다. 스트레칭 꼭 하세요. 요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요. 그 다음에 웜업은 3라운드 늘 하는 거 똑같이 했고요. 그 다음에 체력을 장기적으로 쌓아주게 도와주는 스트렝트 컴포넌트 오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밖에서 튜토리얼 촬영한다고 좀 몸이 얼어서 추워가지고요. 그 다음에 스킬은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동 준비된 것만 했고 그래서 줄넘기 30개에서 발목 좀 풀어줬고요. 그리고 물구나무 해서 30초 견디기죠. 그래서 어깨 쓸 거야 라고 몸한테 알려줬고요.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거? 그래서 박스 스텝업 하면서 허벅지 뒤쪽, 허벅지 앞쪽 뭐 이런 데서 몸 좀 몸한테 알려놨습니다. 나 좀 이따 이거 한다 이러고 그냥 땀 좀 송글송글 내고 워업 하셔야 됩니다. 땀 송글송글 내야 보는 동 갔을 때 정말 달려갈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보는 동이 4타임. 그래서 이 밑에 걸 다 완수해서 빨리 그걸 다 한 걸 시간을 재보시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줄넘기 40개 하고, 좀 전에 박스 스텝업 40개 하고, 물구나무 이제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을 썼는데 뭐냐면 40피트죠. 왜냐면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숫자 맞추는 거거든요. 이래야 재밌어요. 숫자 그 장난쳐야지. 40피트 해보니까 제가 박스 스텝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키가 180이니까 성큼 하면 1m 정도라고 치면 12m예요. 그죠? 그렇게 다 끝내고 뒤에 와서 요번엔 30개 줄넘기, 30개 박스 스텝어, 30개 무구나무, 30피트 무구나무, 그 다음에 30피트는 9m. 20피트는 6m, 10피트는 3m 이렇게 됩니다. 요걸 빨리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분석과 전략입니다. 가시기 전에 가방 만드는 거 말씀드리면 가방에다가 저 같은 경우 물통 모래 넣어서 곧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. 만드는 건데 아무거나 막 드셔도 돼요. 그 대신에 이제 영상 나오고 있죠. 그 대신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아무 때나 막 입는 잠바 같은 거 구겨 넣거든요. 그래야 막 꿀렁거리지 않으니까. 그래서 지금 한 17kg 되더라고요. 무게 재보니까. 그 다음에 분석 가시 analysis 보시면 여기 이제 ascending, descending 이렇게 있는데 ascending 뭐냐 올라가는 숫자예요. 이제 숫자 잘 계산해 보시면 이거 프로그램 짜는 능력도 생기십니다. 그 다음에 오늘 건 내려가는 거죠. descending. 그래서 그 밑에 전략과 관련되는데요. 페이스죠. 그죠? 처음에는 이래 가는 거예요. 근데 마지막에 좀 몰아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얘네들 이제 프로그램 짤 때 크로스핏 특히 그렇고요. 커플렛, 그래서 뭐냐, 두 종목을 짤 때가 있어요. 근데 단조로 가장 힘듭니다. 그죠? 그나마 세 개라 좀 나은 거고요. 그래서 이게 트리플렛, 세 개 짠 거고요. 그 다음에 치퍼라고 있어요. 막 갉아먹듯이 이것저것 막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. 한 10가지 주면서, 그죠? 점점 체력이 고갈되는데 해보라. 그런 것도 있고요. 오늘 거는 트리플렛이죠? 세 개 들어가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략 보시면 첫 번째 페이스였고, 그냥 꾸준히 가자고요. 그 다음에 언브로큰,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지금 이렇게 지금 스텝 끝나고 나면 걸어가면서 저거 하죠. 저기 재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쉬는 시간에 구간을 만든 거라고 말해요. 제 딸에 운동하면서. 그 다음에 언브로큰, 그래서 저거죠. 한 번도 안 쉴 거야. 박스 스텝 한 번도 안 쉴 거야. 물구나무 안 넘어질 거야. 그래서 줄넘기 안 걸릴 거야. 그러면 이게 차원이 좀 바뀌어요. 그나마 좀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자, 전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밑에 이제 경각 한번 보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나면 나에게 맞는 변형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관련 링크 같은 것들도 됐죠? 영상 끝까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한번 밖에 나가 보시고요. 화이팅 하세요.